예, 안녕하십니까. 예술인 고용보험 단체별 컨설팅을 오늘 진행하게 될 저는 농업인 동인의 허용만 농무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파트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관련 계약서를 오늘 좀 먼저 볼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구체적인 실무와 관련된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다음에 지원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순으로 진행할 것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용보험 관련 계약서를 보면 계약 금액, 월평균 소득, 월평균 부수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12월 10일 작년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 가입이 됐습니다. 당연 가입이라는 건 의무 가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술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사업주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게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쓰신 예술인이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관련 법령에서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의 서면 명시 사항이 지금 여기에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 금액, 계약 기간, 갱신,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여섯 번째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쭉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1번과 2번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질문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업종 성격에 따라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금액도 이것이 총 계약 처음에 지급하고 중간 지급하고 마지막 지급하는 올로드 지급하지 않는 형식도 있어서 다양하게 있는데, 어찌됐건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이분이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제가 받아보면 계약 금액은 처음에 있는데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천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올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이것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를 보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업종이나 지금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행 법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 명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과태료가 있고, 나중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 사업주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이 부분이 명확한지 안 한지를 좀 체크를 반드시 좀 해주시고, 이 표준 계약서 다 받으셨죠? 제부에서 주신 이 출연자, 그 다음에 장작, 기술 지원 관련된 표준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에는 다 이 아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서면 명시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에 제가 계약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 예술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일반 예술.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계약한다. 그러면 일반 예술인이에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단기 예술인이기 때문에 단기 예술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일반 예술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경로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분이
1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단체에서 그 예술인을 고용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1개월 이상으로 썼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준별 기준이 된다. 구별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두 번째가 계약 금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계약서에 얼마를 계약한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사례비 이런 걸 쓸 텐데 고용보험에는 가입 언어가 뭐냐면 올 평균 보수입니다. 우리 계약금액하고 보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중간에 월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간단히 하기면 계약서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계약 기간으로 나눠서 50만 원이 넘으면 아까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반 예술이라고 했고 1개월 미만은 단기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계약 금액이 정해졌는데 계약 기간이 정해졌는데 1개월 이상이에요. 그리고 계약 금액이 정해 또 나와서 그것을 나눠봤더니 월로 나눠봤더니 50만 원 이하다. 일반 예술인이.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고용하시는 부분이 월 평균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을.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월 평균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50만 원 이하이면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 금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눠서 그것이 50만 원 미만이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다라는 거 50만 원 넘는다는 이야기겠죠? 이상이겠죠? 그럴 때 그럼 얼마로 가입하냐? 그게 월 평균 보수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좀 헷갈리게 되는 게 50만 원 이란 말 들어봤고 80만 원이란 말을 들었을 텐데 가입 기준을 정한 허들은 월 평균 소득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럼 50만 원이 넘었다 그럼 무조건 가입 대상이에요. 근데 대신 얼마로 가입할 거냐라고 할 때 쓰는 개념이 월 평균 보수입니다. 그럼 월 평균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 계약 금액에서 20%를 공제한 금액 80%를 가지고 그것이 보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계약 금액에서 20%를 공제한 금액. 그 금액이 보수라는 거죠. 그것을 월로 평균으로 나누는 게 월 평균 보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 계약 금액이 100만 원이신 분이다. 그러면은 총 보수는 얼마냐면 20% 공제하는 80만 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약 기간이 2개월이면 2로 나누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월 평균 보수는 4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가입할지 말지를 한번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뭘 들어가야 된다고 했냐면 아까 설명해 월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에서 2개월이니까 2로 나누면 50만 원이죠. 그러면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인데 얼마로 가입해야 되냐? 100만 원에 20%를 공제한 80만 원을 2로 나눈 40만 원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50만 원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취득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정리하면 여러분이 쓰는 계약서의 계약 금액을 가지고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월 평균 소득. 그럼 월 평균 소득이 평균 50만 원이 넘을 것 같다. 그럼 월 평균 소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5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월 평균 보수를 구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계약 금액에서 20%를 뺀 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약 기간으로 나누어서 취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월 평균 보수, 총보수는 계약 금액의 20%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서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계약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 20%를 공제하는 월 평균 보수나 총 보수를 얼마로 한다라는 걸 같이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예술인은 혼자 자기가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300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보험 가입할 때는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으면 보수는 240만 원이다. 고용보험 보수는 240이다. 이렇게 써서 명확하게 계약서에 할 때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게 실업급여나 출산휴가 받을 때 기준이 고용보험 보수예요. 계약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고용보험의 공제나 뭐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계약서와 관련돼서 계약 금액과 월평균 소득, 월평균 보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다시 어떻게 그게 쓰이는지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까 월평균 소득이나 월평균 보수를 위해서 고용보험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먼저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한대요. 예를 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사업소득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의무가 아니었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의무가 됐잖아요. 그러려면 집을 지어놔야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걸 취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을 짓는 과정이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술인 단체 중에서 직원분이 있어가지고 4대 보험 성립신고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단체도 성립신고를,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술인 고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직원들이 있어서 4대 보험이 되어 있어요.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어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별도로 성립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직원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4대 보험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만 별도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신고 방법은 당연히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제출 이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할 것 같으면 이런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성립신고하는 게 있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성립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같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이렇게 나오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이 주소를 꼭 치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제가 로그아웃 지금 되어 있는데 로그인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로 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사업장에서. 저도 할 텐데 여러분도 각각 사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면 사업장 저는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여러분 각각의 단체에 사업자 번호가 있을 겁니다. 고유번호증이든 그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인증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요. 그죠?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성립신고하냐? 여기 보이신가요? 민원 접수 신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민원 접수 신고. 자, 그러면은 여기 민원 접수 신고를 보면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일자리 안정 지원 신청 말고 바로 밑에 보험 가입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면 보험 관계 성립 신고가 보이죠? 예.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집을 짓는 고용보험 성립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나중에 성립신고한 다음에 예술인들 구체적으로 그 들어가는 거 있죠.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 그건 나중에 볼 거고 먼저 보험가입신고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이 따라해 주시죠. 클릭을 하면 자 이런 게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당연 임의 적용. 우리 예술인 고용보험은 뭐죠? 당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디를 누르냐? 여기를 한번 제가 아까 저희는 여기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을 제가 별도로 만드는 건데 아예 4대 보험이 안 된 분도 로그인을 하면 이제 성립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데인데 해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첫 번째 보험관계 성립신고입니다. 당연 가입이니까 여기를 누르면 보이시나요? 여기서 뜨죠. 우리는 산재는 가입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술인 종사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클릭. 이게 반드시 뜹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야 됩니다. 예술인 종사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보이시죠? 고용보험만 클릭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냐. 여기 그 별표로 빨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 명칭. 여러분 회사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걸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제가 아까 로그인 할 때 있었으니까 여러분 각각이 예술단체가 있으면, 예술단체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증이 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 아니면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죠? 주소.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연락처를. 그 다음에 업종이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업종이 잘 그 고유번호증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무용이면 무용. 주생상품, 서비스 막 이렇게 업태명, 종목명, 주생상품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쓰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예를 들면 음악을 한다, 음악 이렇게 써도 되고 연극을 한다, 연극이라고 써도 됩니다. 똑같이 써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업태명, 종목명, 주생상품을 쓰시고 혹시 이제 고용보험 나중에 그 환급 계좌 같은 것도 여기다 씁니다. 그다음에 자 이게 회사에 대한 정보죠. 두 번째가 뭐죠? 사용자, 대표자님의 성명,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자에. 보이시죠? 그리고 주소, 대표자님의. 뭐 회사로 하겠다 그러면 회사로 해도 됩니다. 꼭 반드시 주민등록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회사하고 동일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쓰고 취임일은 뭐 언제 시작했는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지 날짜를 쓰는 거니까 좀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하면 그 번호를 쓰시면 되고요. 보시죠. 우편물 수령지. 만약 위에 썼으면 소재지와 동의를 누르면 그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피보험자 수 예술인 수인데 혹시 여러분의 지금 예술인 단체에서 아 우리는 아직 단기 예술인이든 일반 예술인 고용할 아직은 없다. 근데 예를 들면 5월 달에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성립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 0명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명 한 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수 예술인 수. 뭐 이걸 사실대로 뭐 다섯 명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써도 된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쓰시고 그다음에 명칭, 전화번호 이런 건 아까 위에하고 정보가 똑같습니다. 그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자 사업 형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이 비해당으로 눌러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니까 비해당을 누르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게 뭐죠? 임시 저장을 하고 고용신고를 가죠. 자 뭐냐면 성립신고는 지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거. 예술인 고용보험을 들어오게 한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행위니까 그 행위가 끝나면 고용신고를 누르면 조금 이따 볼 취득신고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군지 누가 신고할 건지 고용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신고할 때 다 정보를 만약에 잘못 누르면 제가 이걸 저희가 예술인 단체가 아니어서 저는 할 수는 없는데 정보가 안 넣으면 다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넣으라고. 그래서 넣어서 한번 여기 보세요. 성립신고만 접수하는 경우 우리 지금 5월 달에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없잖아요. 예술인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립신고만 접수하는 경우는 고용신고 화면에서 이걸 클릭을 하는데 고용신고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클릭해서 뭐를 하고 해야 되냐면 근로자 고용신고라는 거에 대해서 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제거를 해서 누르면 성립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립신고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이렇게 사업장 정보를 누른 다음에 고용신고로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누가 일했는지를 바로 취득할지를 넘어가는데 우리는 5월 달이나 6월 달에 그걸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고용신고를 제가 클릭을 하면 지금은 안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정보를 쓰라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 썼으면 넘어가요. 넘어갈 때 이 근로자 고용신고란을 체크를 해지해서 접수하면 성립신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어떤 분을 사용했다,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신고를 하면 돼요. 그분 한 분만. 근데 없는 거고 이후에 할 거다라고 하면 성립신고만 이 부분을 하시면 된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한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성립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립신고하는 사이트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또 다른 사이트가 이겁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혹시 여기에 가입되신 예술인 단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로그인해서 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도. 그럼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 자, 여기서 바로 성립신고를 눌러볼게요. 한번. 저희 같으면 4대 보험 성립되어 있는 데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서 바로 가기를 누르면 뭐라고 뜹니까? 이미 4대 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인 단체 중에서 이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미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뜬다는 거죠. 성립신고를 누르면. 그래서 당황할 수가 있잖아. 예술인 고용보험을 이 사이트에서는 못하나.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보시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미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가입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 페이지 밑에 관리번호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4대 보험 성립되어 있다고 이렇게 뜨죠. 그걸 지웁니다. 자, 마이페이지 관리번호 찾기를 해서 성립되어 있는 단체는 여기 지우기를 눌러요. 그래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로그아웃 됐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로그아웃 돼서 다시 로그인하라고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해보면 동일하게 합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하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립신고 눌러볼게요. 보이시죠? 되죠? 예.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제가 말한 대로 관리번호 찾기 가서 지우기를 해서 저장을 하면 새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꼭 거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제 그 성립신고의 내용은 아까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에서 쭉 봤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정보 사업장 정보 쓰고 대표자 정보 쓰고 보험료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관계 그 내용은 동일한데
왜 이 사이트를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냐면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보죠. 나중에 성립신고도 되죠. 그럼 뭐가 있냐면 민원신고를 보시면 나중에 취득신고, 상실신고 있죠. 뭐도 있냐면 이직확인서, 우리가 나중에 볼 이직확인서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는 취득과 상실은 가능한데 뭐가 안 되냐면 이직확인서가 여기서는 안 돼요. 이직확인서라는 것은 뭐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이트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똑같더라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의 여기 이직확인서가 없어요. 그건 어디에 가야 되냐?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이 고용보험 사이트로 가야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기업서비스의 이직신고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 성립신고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성립신고입니다. 보죠? 보시죠. 이렇게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성립신고를 눌렀다고 해보자고요. 아까 하면 뭐가 되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리부여가, 번호가 부여됩니다. 11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4대 보험 혹시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자 번호 다음에 0번이 4대 보험 관리 번호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예술인 고용보험은 별도로 관리 번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신고하고 나면 그 관리 번호가 나오고 그 관리 번호로 이제 이후에 진행할 취득, 상실,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곳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립신고에서 이제 취득신고로. 그러려면 뭐를 하냐면 피보험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계약서에 설명할 때 계약기간이 1개월 넘은 걸 뭐라고 그랬죠? 일반예술인.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은 단기예술인. 그럼 왜 이런 말을 먼저 했고 또 반복하잖아요. 일반예술인은 다음 페이지에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신고로 가는 거고요. 단기예술인 있죠? 여기 1개월 미만이신 분들 언제 날짜에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나중에 이제 사이트를 보겠지만 어디를 보냐면 노무제공 확인신고로 가야 됩니다. 7번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예술인은 5번 취득신고로 가고 그 다음에 단기예술인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로 가야 됩니다. 예술인을 고용하는 단체 입장에서 보자면 1개월이 넘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 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단기 예술인인데 여기서 취득 신고를 한다라고 할 때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 예술인이죠. 한 달이 넘으신 분. 그럼 어떤 내용을 쓰냐? 사이트에 가서 보기 전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주민번호, 이름, 당연히 있겠죠. 사람 정보와 관련돼서 주민번호 이름.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죠? 월평균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했는지 취득일. 취득일은 뭐죠? 우리하고 계약이 시작된 날. 그 다음에 일주 소정 근로 시간. 이게 일반 근로자에서 보통 40시간 근로하게 되면 40시간.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하기로 한 건지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직종. 이분이 공연을 하시는 분인지, 실현을 하시는 분인지, 창작을 하시는 분인지, 기술 지원 파트인지, 구체적으로 사이트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여부. 대부분 예술인 분들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계약직 여부. 이걸 쓰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이트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토탈 서비스에서 취득 신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립신고를 했으면 관리번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별도의 4대 보험 관리번호가 있죠. 있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아까 토탈서비스 민원신고에서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자격관리 보이시죠? 자격관리.
자격관리 뭐 있는지 보시죠. 보이나요? 취득신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볼 상실신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 집에 입주하시는 분을 우리 회사에 들어오신 분, 예술단체 고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뭐죠? 사업장 관리 번호죠.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여기를 클릭해 보면 저희는 그냥 이게 지금 사대본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리번호가 뜹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립신고를 하고 오늘 했다고 하면 며칠 있다가 이 관리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기존 번호도 있을 수 있고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냥 일단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시면 사대보험이 다 클릭되어 있죠. 기존 관리번호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클릭한다, 그럼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고용보험만 활성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번호만 나오면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용보험 관리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을 누르면,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주민번호 있죠? 예. 주민번호 넣으면, 만약에 주민번호가 오류면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주민번호 넣고, 그러면 오류라고 뜹니다.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번호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뭐죠? 여기 월 평균 보수. 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월 평균 보수는 어떻게 구하죠? 계약 금액이 있으면, 20%를 공제한 80%로 계약 기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월로 딱 떨어지면 월로 나누는 거고, 월로 안 떨어지고 일수로 떨어지면 계약 일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30을 하는 그 금액이 월 평균 보수입니다. 여기 월 평균 소득이란 말 없죠.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은 똑같이 계약 금액을 딱 떨어지면 계약 기간, 월로 나누거나, 그 다음에 월이 안 떨어지면, 예를 들면 1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다. 그러면 일수로 나눠서 74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0을 하는 그 금액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얼마로 할 건지는 월평균 보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월평균 보수를 쓰고요. 만약에 자,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인 사람은 월평균 보수가 얼마일까요? 40만 원입니다. 그렇죠? 20%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 평균 보수가 가장 적은 것은 40만 원이 될 겁니다. 40만 원을 이렇게 50만 원에 따르면 이렇게 쓰고, 자, 취득일은 뭐냐면 우리가 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 계약을 시작했다. 아니면 오늘 1월 20일 날 시작을 했다. 그럼 여기도 이걸 클릭하는 겁니다. 되시죠? 근데 1월 20일인데 1월 21일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일 오실 분을 미리 오늘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은 계약을 시작한 날, 공연을 시작한 날이다. 우리하고 처음 맺어진 날, 계약 기간이 있는 첫 번째 그걸 쓰는 거고요. 자, 여기 직종 보호 보시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죠. 잘. 자, 만들어졌는데 400번대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400번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작 문학, 창작 미술, 창작 사진, 창작 건축, 창작 음악, 창작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쭉 있으시죠? 창작 파트이신 분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실현, 공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다음에 기술 지원 파트는 여기. 그래서 기술 지원 파트를 뭐 예를 들면 사진이다.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종부호가 뜹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뭐 예를 들면 30시간을 하기로 했다. 아니면 25시간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 기준은 뭐냐면 40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술인들의 특징? 계약직 여부예요. 예술인 중에 계약직 아니신 분은 종신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없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전속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 그건
여기다가 아니오를 눌러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A를 누르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뭐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 종료 연월일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3월 15일이라고 했던 1월 1일에 3월 15일인 분은 여기다 3월 15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월로. 똑같습니다. 그냥 일수가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 조금 있다가 또 상실까지 한번 같이 볼 건데 이게 고용보험을 이렇게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보를 넣고 여기까지 해서 뭐를 하냐. 여기다가 대상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일하신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넣고 계속 대상자 추가를 넣어서 10명이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공연을 시작한다 그러면 날짜별로 해가지고 쭉 넣은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접수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접수시키기 전에 신고자료 검증을 하면 뭐 주민번호가 틀렸다든가 정보를 안 넣었다든가 그러면 오류가 떠서 수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수시키면 취득은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일반 예술인 경우. 그죠? 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시작해서 예술인을 성립신고한 집에 입주를 시킨 겁니다. 자, 입주를 시켜서 바로 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아까 1월 1일에 3월 15일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놔두면 우리는 어떤 거 되죠?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잖아요. 퇴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취득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상실신고라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는 거. 상실신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오는 걸 취득. 나가는 걸 상실. 그럼 상실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사업장 관리번호를 또 클릭하겠죠. 그럼 저희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면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고용보험만 활성화 될 겁니다.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하게 되면. 자, 보시죠. 여기도 주민번호를 누르게 되죠. 근데 취득하고 다른 건 여기다 주민번호를 넣잖아요. 그럼 클릭하죠. 그럼 이름이 자동으로 뜹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이 나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누르면 이름이 바로 뜨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주민번호만 클릭하면 바로 성명이 뜬다는 거죠. 상실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자, 상실일. 아까 취득일이 있었죠? 취득일은 시작한 날이죠. 상실일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아까 1월 1일에서 3월 15일이다. 그럼 3월 15일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취득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3월 31일까지 일했다. 그러면 상실일은 언제예요? 3월 30일까지 했다. 그러면 4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은 시작일은 그날인데 상실일은 계약기간 그 마지막 날 다음 날. 그러니까 근무한 날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당 연도 보수총액입니다. 그러면 뭐죠? 그 예술인이 받았던 총금액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금액에 올 말고 총금액이 천만 원이었다. 그럼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얼마일까요? 20% 공제한 금액입니다. 되시죠? 보수는 계약금액에서 20%를 공제한 80% 금액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2022년 1월 달이 됐다고 보죠. 올해 넘어가서 내년도 1월 달에 퇴사, 2022년 1월 달에 퇴사한 사람은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언제일까요? 2022년 1월 달 급여예요. 그럼 전년도는 언제일 거예요? 2021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부터 쭉 일하신 분이 내년 1월 달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그 당해 퇴직할 때 급여이고
전년도는 전년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을 보자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했던 사람들의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상실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업급여 때문에 제일 많이 많은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죠. 1번이 뭐, 11번이 뭐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계약 기간이 있는데 예술인이 다 계약 기간 안 채우고 나 못하겠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자진 퇴사. 그죠? 예. 네. 두 번째, 뭐 사업장 이전이나 이런 근로 조건 변경으로 하면 12번. 우리한테 제일 많은 건 뭘까요? 32번. 계약 기간 만료. 맞죠? 이게 제일 많겠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겠습니까? 계약 기간이 있는데 본인이 먼저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 또 예술인 단체가 이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고 본인이 받아들이면 그게 뭐죠? 권고사직이죠. 그죠? 경영상 피로라든가 이런 걸로 23번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면 26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일 많은 건 계약기간 만료일 거라고 보는데 다양한 요 부분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상실 사유를 만약 이렇게 할게요. 계약기간 만료라고 여기를 해놓고 아니죠. 아니,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다 권고사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다 권고사직이라고 했겠죠. 나중에 저기 보시면 이직확인서라고 보내는 것을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때 이직확인서에 이 상실을 한 정보가 그대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근무했다, 근무기간을 주는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 쓸 때 사유가 다르면 회사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상실 사유를 되게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안 맞아가지고 권고사직을 했는데 여기다가 개인적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직확인서 때는 권고사직으로 쓴다. 그럼 상실 사유하고 이직확인서상의 사유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허위면 그것이 과태료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상실에서는 요겁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갔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게 다입니다. 상실에서는. 그죠? 예. 여기까지 보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취득 상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반 예술인이죠? 그죠? 한 달 넘은. 그러면 단기 예술인은 어떻게 할까요? 취득 어떻게 하고 상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로내용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 보이세요? 그죠? 자, 이게 유일하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단기 예술인을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거 토탈에서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이 유일하게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에서 안 되는 영역이 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용직 신고하고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고용보험만 뜨겠죠? 근로내용 노무제공 확인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예술인입니다. 단기 예술이라는 게 1개월 미만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고용보험이 클릭이 되겠죠? 관리번호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 신고하면 관리번호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저는 또 이렇게 일반 사업장처럼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용보험인데 그 단기 예술인 주민번호 성명 똑같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4일하고 9일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일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는 겁니다. 날짜를. 보이시죠? 예. 단기 예술인들은 이렇게 클릭하는.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이틀 쉬겠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단계수는 1개월 미만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봐보세요. 여기가 뭐가 돼 있냐면 12월이죠. 지금 1월이죠. 1월 어제 일한 걸 여기 신고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단기의 수리는 1월 달 사람은 2월에 가야 다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은 1월, 12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일한 날을 찍는 것이 취득과 상실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단기의 수리는. 아까 일반의 수리는 취득 절차가 따로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자발적으로 끝나면 상실이 별도 있잖아요. 단기의 수리는 이렇게 일한 날을 찍는 것이 취득과 상실을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1월이면 전 월밖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1월 지금 우리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단역들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2월 달에 여기가 클릭이 1월이 뜰 겁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돼요. 2021년 자체가. 그죠?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자, 보세요. 일평균 근로시간. 이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보수총액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자, 20만원씩. 하루 10만원씩. 10일 금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죠, 총이? 100만원이죠. 그러면 보수는 얼마다? 거기도 20%를 공제하는 겁니다. 일당의 다 80%를 보수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월급제인 일반 근로자는 계약 금액의 80%를 잡아서 계약 기간으로 나누거나 계약 일수로 나눠서 30을 곱한 금액으로 월 평균 보수를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기의 수리인들은 어찌 됐건 매일매일 받은 걸 총 합한 거에 또 20%를 공제한 금액을 어디다 쓴다? 보수 총액에다 쓴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 다음에 직종은 또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똑같이 아까 400번대 이게 있습니다. 그죠? 기술 지원 파트너, 단역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영화나 보니까 단역 배우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연에 나중에 그 배우님들은 다 여기에, 단역 배우님들은 이렇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접수시키면 자, 단기의 수리는 제가 말해도 날짜를 찍는 것이 취득과 상실을 같이 하는 거다. 일반의 수리는 취득과 상실을 별도로 트랙으로 가져간다. 예. 여기까지가 자, 보시면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이건 일반의 수리는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 이건 토탈 서비스에서밖에 불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일반 사업장 일용직 신고와 유사하다. 그죠? 날짜를 찍어야 됩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 금액이 있었을 때 급여 대장을 어떻게 만들지는 좀 고용보험 계산 때 좀 설명을 한번 여러분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하고 이렇게 일반의 수리인과 단기의 수리인의 취득 상실을 하는 겁니다. 됐죠? 예. 네. 일반의 수리인의 취득 상실과 단기의 수리인의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별도의 절차인 이직 확인서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 신고가 되어야 이직 확인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예술인은 이직 확인서를 별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일반 예술인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직 확인서는 두 군데서 가능합니다. 아까 토탈 서비스에서 안 된다고 그랬죠? 이직 확인서. 그래서 제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이직 확인서 가능하다고 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별도의 홈페이지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좀 이따 사이트를 보는데, 입사일, 이직일, 이직일이라는 건 상실일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직 사유, 상실 사유. 왜냐? 상실 사유는 개인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직 사유가 개인 사유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실 사유와 연관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 현재 고용보, 예술인 고용보험은 24개월 안에
9개월 이상을 가입해야 돼요. 그때 아까 어떤 분이 설명했듯이 20일 이상 근무한 것이 1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단기의 수리는 11일 이상을 근무하면 1개월로 봅니다. 단기의 수리는 그런 것처럼 피보험 단위 기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수 지급 기초일수 임금 계산 기간 그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에 이직 신고를 먼저 로그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고용 뭐 고용보험 관리 번호가 있으면 자 자,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예요. 이 이직 확인서는 상실을 해야 뜹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사업장 관리 번호는 이제 고용보험 관리 번호가 나오겠죠. 자, 피보험자 뭐죠? 이름.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될 거고요. 입사일이 이 사람이 언제인지. 취득일 있죠? 그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직일. 근로 제공 마지막 날입니다. 이직일은. 상실일 전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직일이. 상실일은 아까 저기 계약으로 보면 1월 1일에서 3월 31일이다. 그러면 여기는 입사일은 언제예요? 1월 1일. 이직일은 3월 31일. 상실일은 4월 1일. 그렇게 됩니다.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일했다 이거예요. 이런 거고.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가 여기서 어떤 게 뜨냐면 우리 상실 사유 아까 했죠. 그 내보낼 때 상실 사유를 쓰죠. 그게 기본적으로 여기 뜹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떠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 사유라고 상실을 했으면 여기에 개인 사유로 여기 뜰 거란 말이죠. 그것을 여기다가 공고사직으로 바꾸면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요? 상실 사유와 이직 사유가 다르죠. 그러면은 고용센터에서 왜 근로복종단에 상실할 때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다르냐? 회사의 소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상실 사유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단위 산정 기간은 이게 일반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은 18개월 안에 180 이상의 피보험 단위 산정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술인들은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며칠 이상이어야 돼요? 9개월. 9개월이 취득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입사일부터 예를 들면 1월 1일에서 3월 30일이다. 그러면 피보험 단위 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는. 그죠? 예. 네. 그걸 써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게 보수 지급을 며칠 했는지, 뭐, 한 달이면 30, 일 다 지급했다라고 쓰면 되죠. 그 일수를. 그러면 이걸 보수 지급 기초 일수를 쓰고 그다음에 임금 계산, 평균 임금 계산처럼 역순으로 뒷부분부터 3개월로 여기다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월 1일에서 3월 31일, 2월 1일에서 2월 28일, 1월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여기다 급여를 계산 기간 써서 그냥 기본급에다 다 넣겠죠. 뭐 별도의 수당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 금액을 쓸 때 특징이 뭐죠? 20% 공제한 금액이에요. 보수예요. 그걸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예를 든 걸 해볼게요. 300만 원에 1월 1일에서 3월 15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임금 계산 기간이 3월 1일에서 3월 15일, 2월 1일에서 2월 28일, 1월 1일에서 1월 1일에서 1월 31일 세 구간이 나누죠. 그럼 300만 원이 어떻게 나눠져야 되겠어요? 97만 얼마였죠? 300만 원의 보수 그렇게 했던 걸
1월과 2월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3월 1일에서 15일은 그 월 평균 보수를 1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좀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해볼게요. 1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계약금액이 300이다. 그러면 보수는 얼마죠? 240이죠. 그것을 계약일수 74일로 나눠서 30을 곱하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알지만 97만 2천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은 임금 내역을 쓸 때 보면 1월 1일에서 1월 31일은 97만 2천 원이 되고 2월 1일에서 2월 28일도 97만 2천 원이 되는데 3월 1일에서 3월 15일은 97만 2천 원을 31일로 나눈 다음에 15를 곱하는 금액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걸 3월 31일까지 계약이다. 1월 1일에서. 그러면 3개월 딱 떨어지죠? 그러면 240만 원을 3물로 떨어지면 80만 원씩이 다 해당될 텐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이 이게 좀 어렵나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접수를 시키면 자 A단체에서 예술인이 1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일했던 거 이직확인서 보내놨어요. 그분이 또 다른 데서 이직확인서가 모아져서 몇 개월이 넘어야 된다고요? 9개월이 넘으면 나중에 어떤 실업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돼요. 왜냐? 그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해서는 자, 이 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여기는 고용노동부예요. 즉 우리 실업급여 어디로 받으러 가죠? 고용센터로 가죠. 그러니까 이직확인서를 해서 그 날짜가 며칠이 됐는지를 보고 상실 사유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이 사람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안 보냈다. 그럼 상실은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안 보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4개월 중에 9개월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연락이 와요.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상실 다음에 이직확인서를 보내는 것을 업무의 내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직확인서까지 좀 봤는데요. 이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똑같은 화면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게 상실 사유와 연관되어 있고 상실을 한 다음에 이직확인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이제 고용보험의 성립에 따라 일반 예술인의 취득 상실 이직 확인서, 그 다음에 단기 예술인의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와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좀 설명도 드리긴 했지만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냐면 고용보험의 산정 기준입니다. 보험료는 보수액 곱하기 실업급여 요율입니다. 1.6%. 즉 예술인하고 사업주하고 절반씩인데 사업주가 부과하죠. 그래서 부담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각각 0.8%죠. 맞죠? 그래서 예술인의 여기 보수액이에요. 계속 보수라는 말 나오죠. 소득세 계약금액이 100이었을 때는 소득세 보수는 100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고용보험의 보수는 계약금액 곱하기 20% 공제한 것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원래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니어도 일단 공단은 실무적으로 계약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금액은 80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해석으로만 맡기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계약기 금액이 월 200만 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월 보수는 200만 원에서 20% 공제한 40만 원이 공제되죠. 16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자, 2번. 보수액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아까 뭐 작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잘 모르겠다 라고 하고 또는 월 평균 보수가 월 단위 기준 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80만 원보다 낮은 경우 얼마로 적용한다고요? 그냥 80만 원으로. 그래서 아까 가입이 될 건지 말 건지 애매하고 이런 건 다 80만 원으로 공단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넘는다고 하고 대략 50만 원이 넘는다라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80만 원을 하한선으로 그렇게 적용합니다. 단, 단기의 수리는 20% 저기 하한액 80만 원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득 합산 신청한 예술인 그 분도 하한액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우리하고 30만 원에 계약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득 합산이 50만 원이 넘어서 본인이 신고했다. 예술인이. 그럼 우리는 30만 원에 20% 공제한 24만 원으로 고용보험을 그 뭐냐 1.6%를 공단이 부과해 갑니다. 그럼 우리는 0.6%씩 아니 0.8%를 예술인한테 공제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험료 부과 납부인데요. 우리 국세청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뭐라고 하죠? 원천 징수라고 하죠. 원천 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해서 국가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예요. 4대 보험은 원천 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제 안 하고 그 퇴사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내겠다 0.8% 불가능한 거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부과 납부는 월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혹시 기존의 4대 보험 고지서가 있었다고 하면 별도로 나옵니다. 관리번호로 고지서가. 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료 정산이다. 이런 겁니다. 아까 저 예를 들면 300만 원에 1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다. 라고 하면 300만 원에 20% 공제한 240만 원에 0.8%를 우리가 고용보험을 총 징수할 수 있겠죠. 그 예술인한테 사업주가. 근데 3월 달에 근무기간이 어떻게 돼요? 1월 1일에서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근무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할 계산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매월 매년이고 퇴직할 때 보수 총액은 이 사람은 1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보수가 얼마냐면 240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용보험료와 관련돼서 정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일할 계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하는데 지원 제도가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 제도. 우리는 고용보험밖에 가입하니까 고용보험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체결한 예술인.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입니다. 예술인만 있는 데는 근로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100명이다. 근로자 1명이고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술인으로 숫자를 10명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러면 얼마를 지원받냐? 우리가 냈던 보험료 있죠? 그러니까 예술인 사업주 각각 80%씩 지원됩니다. 아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결센터에서도 두루누리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결센터에서 안 되는 건 뭡니까? 단기 예술인의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 빼놓고는 다 됩니다. 그렇죠? 두루누리 지원 신청까지. 그러니까 가급적 예술단체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를 이용 전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면 신고는 뭐
보험료 징수법 별지 31호에 서식에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누가 서류를 언제 하겠어요? 그죠? 전자로 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안내 사이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여기 다음 페이지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된다.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다. 라는 거고 신청은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에 저 보이시죠? 여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이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단기예술인의 신고 빼놓고는 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좀 친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오늘 강의는 그 온라인 상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